계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2인분 기준으로 계란 8개, 한 10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. 네, 삶아갖고 저희는 식혀놨거든요. 아,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. 계란을 너무 많이 삶아놨어. 다 넣어야지. 이거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해야 돼? 왜? 이게 이제 체에다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엄청 부드러워.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돼? 안 돼. 이거를 빵에다 듬뿍 발라가지고 먹어봐. 진짜 맛있다니까. 자, 흰자는 좀 부셔야 돼. 이거 먹어보고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지 마. 그 정도로 맛있어. 아, 다음에도 해주긴 할 거야? 그럼. 해달라면 난 다 해줘. 이게 원래는 계란이 10개잖아. 이제 예를 들어서. 그러면 흰자가 5개만 있으면 돼. 그러니까 노란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.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집에서 우리가 해 먹을 거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 노란색을 만들려고 해서. 아니, 이제 노란색도 노란색이고, 일단 이제 입에서 느끼는 그 감촉.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노란자를 더 많이 써야 된다 이거지? 그지. 그래야지 더 맛있고 부드러우니까. 자, 이제 요거 노란자 색깔 어때? 이뻐. 이뻐? 자, 요거 흰자 내린 거 섞으세요. 여기다가 마요네즈 한 수저. 이게 이제 마요네즈나 이런 설탕이나 꿀 이런 거를 많이 넣으면 이게 질어. 그러니까 너무 지르면 이게 흐르면 안 되니까 적당히. 그러니까 한 숟가락씩만 하면 되지. 꿀도 한 숟가락. 만약에 단맛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넣어도 돼요. 소금 한 번, 한 150 정도. 네, 이렇게 해서 한 번 다 비빈 다음에 한 번 먹어봐요. 그래서 이제 간이나 단맛 같은 거는 이제 조절하시면 돼.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한 수저만 더 하겠어요. 단맛은 어때? 단맛도 조금 더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자, 그럼 꿀도 한 수저 더. 계란 10가에 마요네즈 두 스푼, 꿀 두 스푼. 소금 반 티스푼. 아, 좋다. 맛있지? 아우, 맛있네. 잘 붙이려고? 또 이렇게 하면 붙는 맛도 있고, 더 고소해. 마요네즈니까. 계란 이거 드시고 싶은 만큼 많이 괜찮으니까요.